네, 지난 시간에 쉼표를 다못 끝냈죠? 네, 쉼표 4번부터 소개하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필수 정보가 아닌,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사전 할 때도 했습니다. 필수 정보면 쉼표를 안 찍어야 되는데, 필수 정보가 아닌 경우는 쉼표를 찍어서 분리한다 그랬죠? 필수 정보가 아닌 주제에서 벗어난 추가 정보가 삽입,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쉼표를 앞과 뒤 양쪽에 찍어줘야 되겠죠? 주제에서 벗어난 정보를 제공할 때 쓰는 구두점이 또 있었죠? 예, 과로. 예, 과로하고 같은 길입니다. 과로가 더 약하고 쉼표가 그래도 좀더 세겠죠?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I am, as you have probably noticed, very nervous about this. 부사절도 나오네요. 네가 아마도 목격했겠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초조해. I am very nervous about this고 거기에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은 당연히 지금 추가 정보고 요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요렇다시피 이렇게 추가한 거니까 쉼표 찍든가 과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쉼표가 더 적절할 것 같이 보이네요. 과로는 너무 약해지니까. 그다음 이제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시오. 이거는 파트 2에서 우리가 형용사절 할때 했던 건데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 매우 중요한 얘기였죠? 한번 복습 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r. Miller라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있죠. Mr. Miller 다음에는 여기 쉼표가 있다. 쉼표가 있다는 걸 뭐라고 한다?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한다. 비제한이라는 것은 직접 수식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수식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 추가 정보다. 이게 없어도 기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없어도 필수 정보가 다 전달되고 있다. 그 말이죠. 밀러 씨는 기번 어드레스 연설을 할 것이다. 어디서 우리의 매년 하는 디너 파티에서 연설할 거라는데 이때 밀러 씨를 모르는 사람이 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는데 컴퍼니 프레지던트랍니다. 두 번째는 뱅스 다음에 쉼표가 없죠. 쉼표가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뱅스를 수식하는데 수식의 의미는 뭐냐? 요절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필수 정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희귀하다. 은행이 희귀해요? 도처에 깔린 게 은행인데?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딱 보이죠. 얘는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에이, 쉽게 알수 있다는 얘기죠. Which hold over $1 billion in assets.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은행은 매우 희귀하다. 자산이 너무 많죠. 1조 원이 넘는 은행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제한적 용법 추가 정보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매우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고 제한적 용법으로 꾸며줄 때는 구체적이지 못한 약간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추가되어야지만 완성된 문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앞에 거는 Fred가 되어 있습니다. Fred는 매우 데피니트한 정보고, 엄에는 인데피니트한 정보죠. 인데피니트한 정보일 때 쉼표가 없고, 데피니트한 정보일 때 쉼표가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프레디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가 기본 정보고, 프레디가 다리를 절룩거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토 액시던트의 결과로 절룩거린다는 느낌이 좀더 강하죠. 왜? 이게 과거고 지금 현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것도 뉘앙스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건 이게 없으면 어떤 남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자동차 사고야 매년 매일 뭐 몇백 개씩 생기는데 자동차 사고 당한 사람 많지 뭐. 뭐 아무 말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이 새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라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야 다리를 절룩거린 저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거래.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영작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5번. 동격은 항상 거의 추가 정보이므로 커머를 쓴다. 우리가 앞에서 대시나든가 그다음에 괄호, 대시나 괄호하고 했을 때그 동격, 콜론이죠. 콜론과 대시 했을 때 동격과 좀 다릅니다. 콜론과 대시는 추가 설명이죠. 한번더 설명할 때. 즉 내용적 동격이라고 보면 쉼표가 찍는 것은 딱 품사도 같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품사를 갖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어법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고요. Fre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French가 명사고요. 얘도 명사로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어법적 기능이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될 때.
이런 동격일 때는 쉼표를 찍는 게 일반적이죠. 프랑스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그런 언어인데요. Second most commonly used language인데 It's what I am learning now.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된 거죠. French에 대한 부연 설명. Bill의 ambition은 To become a goalie in professional soccer. Goalie는 골키퍼죠. 골키퍼가 되는 게 그의 야망인데 쉼표는 뭐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가로치도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동격의 투부정사라고 하죠. 동격의 투부정사. 어법적으로 보면 제가 B&M 같아서 많이 했지만 굳이 어법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하죠? 명사구라고 하죠.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어법적인 게 같은 게 반복돼 있다. 이럴 때는 쉼표를 찍거나 찍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콜론이나 대시에서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건 내용적 동격과는 좀 차이가 있죠. 예. Is within its reach. 그의 reach 안에 들어와 있다. 자, 프로 사커에서 골리가 되려는 그의 야망이 거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 구단 입단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볼 수 있다면 커머를 쓰지 않기도 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런 얘기죠. 예.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긴밀한 연관성이라는 게. 좀 보면 느낌은 올 텐데 요겁니다. 엘리노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엘리노가 누군지 모르니까 추가 설명하는 거죠. 동격으로 His wife of 30 years. 30년 동안 와이프로 지낸 그 엘리노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is wife 다음에 커머를 찍을 수도 있지만 와이프 엘리노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었죠. 예. 엘리노는 그의 마누라인데 이런 개념이고 그의 마누라 엘리노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말 좀 그렇죠. 요건 좀 붙여서 말하는 느낌이 있고 요건 좀 부연 설명한다는 느낌을 줘. 그럴 때는 쉼표를 안 찍는다는 얘기죠. 요건 엘리노, his wife suddenly decided to. 요건 요거 같은 거죠. 30 years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한국말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의 마누라 엘리노가 할 때는 쉼표를 안 찍고 엘리노는 그의 마누라인데 할 때는 쉼표를 찍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두 개의 형용사 사이에 and를 집어넣을 수 있을 때 and 대용으로 쓴다.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여러 개가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와 형용사 사이에 and를 넣는다면 그 두 개의 형용사는 어떤 관계였죠? 형용사 할 때 배웠죠? 네, 클래스가 같은 거죠. 같은 클래스의 형용사가 연달아 올 때는 and를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and를 빼면 쉼표를 쓰게 돼 있죠. 요거 이미 했던 겁니다. 형용사 할 때. low, long, 전부 어떤 상태에 대한 얘기죠. 어떤 양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low and long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low, long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낮고 긴 테이블. 낮다? 누군 낮다고 보고 누군 안 낮다고 보죠. 길다? 길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길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주관적 정보의 양태에 해당하는 거죠. We stayed at an expensive summer resort. 하지만 여기는 쉼표를 찍으면 안 된다. 왜? 얘는 양태 형용사고 얘는 명사적 형용사죠. 예, 따라서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and가 들어오는 게 벌써 아니잖아. 딱 보면 알 수 있죠. expensive and summer resort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and가 안 오는 곳이니까 쉼표도 찍으면 안 된다.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고요. ly로 끝난 형용사는 이런 경우가 많다. ly로 끝난 형용사가 양태 형용사가 많기 때문이죠. 예, lonely and young boy 또는 lonely young boy 이렇게 할 수 있고요. I get headaches and brightly lit. 여기에 ly는 쉼표를 찍었는데 여기는 ly는 왜 쉼표를 안 찍었냐? 너무 쉽죠? 얘는 형용사고 얘는 좀 부사잖아요. 네. bright가 형용사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꾸며주니까 부사와 형용사 사이에 커머를 찍을 리가 없지. 부사와 형용사 사이에 and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lit는 과거분사의 형용사죠. light에서 옵니다. 어쨌건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니까 중간에 and가 들어가거나 쉼표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네요. 자, 거의 막바지로 가는 느낌이죠. 네.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오네. 접속 부사가 삽입돼 있을 때, 그렇죠? 맨 앞에 오게 되면 쉼표 찍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앞 쉼표, 뒷 쉼표 찍어야 되겠죠? 앞 뒤에 커머를 찍는다. 접속 부사 앞 뒤에 커머 찍죠? 접속 부사 앞 뒤에 커머 찍죠? 됐죠? 예. 여기 세미콜론 오면 안 돼요. 세미콜론이 온다면 여기도 절이고 여기도 절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절이 아니잖아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상황이 아니죠.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Happy to. 즉 이렇게 쓰는 거와 같은 거죠. However를 앞에 썼을 때 I would be happy to 요렇게 가고 있죠. 응. 한 문장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세미콜론이 온 상황이 아니죠. 접속부사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맨 앞에 오던가 중간에 오는 게 다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맨 뒤에 오는 걸 좋아하는 단어들도 있죠. Though 같은 거 However도 물론 뒤에 옵니다만 Though 같은 건 특히 뒤에 오길 좋아하죠.
접속사나 어쨌건 맨 앞에 오건 맨 뒤에 오건 중간에 오건 쉼표를 찍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조의 표현에서 대조의 표현 본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It was her money, not her charm or personality that first attracted him. It was that 강조용법이죠. 그를 끌어당겼던 것은, 그가 매력을 느꼈던 것은 그녀의 돈이었대. 그녀의 인격이나 매력이 아니고 그녀의 돈이 그를 끌어당긴 요소였다. 보는 내용이죠. 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Not A, but B.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쉼표를 안 찍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거꾸로 B를 먼저 쓰고 Not A 할 때는 거의 쉼표를 찍죠. 이게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요? 네. It was not her charm or personality는 생략할게요. 네. But her money. 다음에 that first attracted him. Not A, but B 또는 B, not A. 같은 겁니다. 이렇게. 또는 어떻게도 쓰나 하면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But her money를 빼는 거야. It was that 강조법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오히려 예, but her money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 but her mone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not A, but B 구문이 it was that 구문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에게 매력을 던졌던 첫 번째는 그녀의 charm이 아니라 그녀의 money였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조의 구문에서 쉼표가 사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죠. 퍼핏은 큐트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메시했습니다. 예쁘지만 좀 엉망진창입니다. 이 경우는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된다. 여기 써있네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잔챙이가 되니까 그냥 칠판에 프로젝터 쏘지 않고 그냥 쭉쭉 보겠습니다. 날짜에서 day와 year 사이에 거의 day의 동그라미입니다. December 2007 2007년 12월 이럴 때는 커머가 없죠. 근데 거기 December 24가 나오면은 커머를 찍고 2007을 쓰면 됩니다. 아이고. 예, 그렇겠죠. 예, 그럴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죠. 예, 이렇게 day까지 나오면 day와 year 사이는 매우 끊어져 있잖아요. December 2007 연도와 다른 매우 연관성이 깊지만 갑자기 24와 2007은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쉼표를 찍어서 약간 분리시켜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로드, 시리, 스테이트 순으로 쓰는 건 알죠? 고기, 고기, 쉼표 찍습니다. 이건 뭐 미국에 편지 보낼 때 많이 쓰시죠. I've lived on 53 Broadway Street, San Diego, California. 뒤에는 comma 안 찍어도 되겠죠. 직함 이름 이니셜 뒤에 Mr. Hillman은 MD, Medical Doctor인데 MD... 점점 있는 것은 이거 이니셜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게 일종의 동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머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세미 써니 주니어, 샬스 스타프 더 3rd 이거는 2세, 3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쉼표가 필요 없다. 또 지금 동격도 아닌 상황이죠. 점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호칭할 때 쉼표 나오죠? I'm telling you, you를 부릅니다. 이름 뭐예요? 주아니타네요, 주아니타. I'm telling you, 주아니타. I could be more surprised. 난 더없이 놀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놀랐어, 이런 뜻이죠. 주아니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혹격이죠. 근데 그 밑에 문장은 I told 주아니타 I couldn't be more surprised. 주아니타가 간접 목적으로 되어 있죠. 주아니타에게 I couldn't be more surprised라고 말했다.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두 개는. 직접 인용문 앞에서 쉼표 찍고 다운표 시작하고, 직접 인용문이 먼저 나온 다음에 쉼표 찍고 나머지 문장이 시작되고, 직접 인용문 앞뒤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도 쉼표 앞에 뒤에 쉼표 다 찍고 있죠. 이렇게 직접 인용문 앞뒤에서 쉼표를 찍는다. 부가문문 앞에서 코마 찍고요. 감탄사 뒤에 oh dear 다음에 커피 찍고, 편지에서 dear daddy sincerely yours 할 때면 쉼표 찍고요. 마지막 결론해 볼게요. 쉼표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미국의 어법책에서도 구두점 할 때 쉼표에 관한 오류가 꼭 나오는데요. 절과 절은 period. 우리 토플 라이팅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period, semicolon, conjunction, 접속사 중 하나로 분리 혹은 연결해야 된다. 뭐를? 절과 절은. 절과 절은 마침표로 분리하던가 아니면 접속사 혹은 세미콜론으로 연결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절대 커머로 연결하면 안 된다. 커머로 연결하는 오류를 커머 스플라이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쉼표로 읽는다 그러죠. 쉼표로 문장을 이으려는 태도 틀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커머조차도 쓰지 않는 오류를 run on sent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종지물이라고 하죠. 예. 커머조차도 쓰지 않는 문장. 요거는 완전히 피해야 된다. 문장 다섯 개 한번 볼까요? Time flies when we are having fun 이란 절이 있고요. We are always having fun. 이렇게 쉼표로 연결하는 comma splice는 잘못된 구두점이다. 요 외에는 이 절과 요 절을 연결하죠? 그러면 연결된 요놈과 요 뒷놈을 연결하는 것이 쉼표일 수 없다 이 말이야. 예. 얘는 아예 쉼표도 없죠. Run on sentence. 안 되고요. Time flies when we are having fun and we are always having fun. 얘는 되죠. 접속사 end가 있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고. 아니면 time flies when we are having fun 세미콜론 있죠? 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침표로 분리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라이팅에서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셋 중에 하나를 꼭 쓴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쉼표로 대체할 수 없다. 그 쉼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의 구두점이 남았습니다. 아, 끝으로 막 가고 있네. apostrophe 나왔죠? apostrophe는 축약형 contraction이라고 그러죠? 혹은 소유격이라는 걸 말해준다. 축약형 contraction 뭔가가 생략됐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can't, cannot 오가 빠졌다는 얘기죠. won't, will not 역시 오가 빠졌죠. 요 모양도 물론 바뀌었지만 do not도 오가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빠진 단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거 a가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are가 빠진 거죠. we were는 we're라고 하잖아요. we are입니다. we are를 we're라고 해요. we were 아닙니다. it's는 두 가지죠. It is가 있고 It has가 있죠. 그래서 그냥 밑줄 쳐놨습니다. Is인지 has인지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PP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수동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되니까 내용을 보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You were는 아니고 You are만 컨트랙션입니다. He, will이고요. 예, 뭐가 빠진지 알겠죠? A, W, I가 빠졌죠? Whose, 얘도 밑줄 쳐야겠네요. Who is가 있고 Who has가 있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알아내고요. Should, do도 두 가지죠. Would가 있고 Had가 있죠. 얘는 알아내기 쉽죠. 우드가 있으면 동사 원형이고 헤드가 오면 PP가 오게 되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오는 게 밑줄 하나 더 걸어놓으세요. 책에 밑줄? 그건 안 돼요 제가. 아, 여기가 빠졌네요. Let's는 Let us의 준말이었죠. 예. Would, would have의 준말이고 could have의 준말이고 그럼 there are는 there 이렇게 되겠죠. She was는 축약형이 없습니다. 왜? She's는 she is의 축약형이지 she was의 축약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은 축약형으로 만들지 않고 현재형을 축약형으로 만든다는 거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 한번 볼게요. 소유격을 또 왜 하냐? 이것도 귀찮아요. 예. 위치가 단수죠. 다 아는 거예요. 런이 단수죠. 이렇게 하죠. 그럼 복수면 어떻게 되느냐? 복수면 S로 끝나게 되죠. 마녀들의 뭐야 이거? 그 뭐냐? 빗자루. 마녀의 빗자루, 마녀들의 빗자루들이죠. 그러면 복수로 끝났을 때는 apostrophe만 붙인다. S를 또 붙이지 않습니다. 얘 복수, 로니들, 로니가 여러 명인가 보죠? 그러면 apostrophe만 붙이고 S를 붙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복수는 복수인데 S가 없는 복수일 땐 또 apostrophe S를 붙인대요. Men's, Children's. 복수라고 무조건 apostrophe만 붙이는 게 아니야. S로 끝난 복수는 apostrophe만. S가 아닌 복수는 apostrophe S를. 구별되죠? 조심해야 될 건 S로 끝나는 단수야. 요거 또 구별해야 돼. S로 끝난 복수는 apostrophe만 붙여야 되는데 S로 끝난 단수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James 해도 되고 James's라고 해도 돼요. Class라고 해도 되고 Classes라고 해도 됩니다. 아유, 저 이것도 어렵네요. S로 끝난 복수는 apostrophe만 S로 끝난 단수는 apostrophe만 해도 되고 apostrophe S 해도 되고요 S가 없는 복수는 또 apostrophe S를 꼭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면 Moses라는 사람이 있죠 한국말로 하면 모세입니다. Moses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발음이 이상하잖아. Moses인데 또 하면 Moses?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Moses 이렇게 합니다. 이 경우는 James's, Classes, Class 다 되기 때문에 apostrophe S나 그냥 S를 다 그냥 apostrophe S나 apostrophe를 붙일 수가 있다. 얘는 이렇게만 주로 한다. 알겠죠? 네. 참 잔챙이지만 그것도 상당히 귀찮네요. 뒤로 가니까. 됐고요. 복수형을 만들 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복수형을 만들 때도 apostrophe S를 붙인대요. 복수형은 S인데 말이죠. 복수형을 만드는데도 apostrophe s를 붙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로 되어 있어요?
문자, 숫자, 단어. 문자, 숫자, 단어. 봅시다. My sister received straight A's throughout her college career. Straight A는 콩글리시로 all A라고 하죠. All A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Straight A입니다. 전부 A 학점입니다. 요새는 말이죠. Grade inflation이라고요. 미국 대학도 점수 잘 주는 게 아주 유행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C 주는 선생 거의 없어요.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교수 평가하다가 점수 나빠져갖고 무슨 뭐 잘릴 생각 있나? 전부 다 아무리 못 줘도 B를 줍니다. 그래서 Grade inflation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전부 스펙들은 좋아요. 전부 A 학점이야. 요새 그런 게 전 세계적인 풍조인 것 같아요. 뭐 유럽은 잘 모릅니다만 미국하고 한국은 다 그렇죠. A가 여러 개니까 A에 S를 붙이는데 요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요렇게 했을 때 얘도 A의가 아니라 A들이라는 거야. 복수 알겠죠? My score sheet. 나의 점수표에는 보러인데 내가 6 5s. 예. 5가 6개. 4가 3개. 요게 score sheet에 보여줍니다. 이거 골프 치는 거겠죠? 골프 보니까 5타를 6번 쳤고 4번 친 게 3번 있다는 얘기죠. 이게 6번이니까 이거 복수죠? 5의 복수, 4의 복수. 아, 어퍼스트패스가 복수구나. 여기 어퍼스트패스 꼭 써줍니다. Be sure to dot the i's and cross the t's. 요거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요게 i들이에요. 문자도 지금 문자기 때문에 복수를 어퍼스트패스로 준다. t들. i들의 점을 꼭 찍어주세요. t들의 크로스를 꼭 해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빨리 쓰다 보면 I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가끔 이걸 빼먹는 경우가 있죠. 빼먹지 말고 I의 점을 꼭 찍어달라. I마다 점을 꼭 찍어달라 그 말이야. I에는 점을 꼭 찍어주시고요. T도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T의 크로스를 꼭 모든 T에다 꼭 해주세요 이 말이야.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상세한 것, 또 그다음에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써라. 큰 굴지만 신경 쓰지 말고 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치밀한 그런 주의와 관심 이런 거에 됐을 때 많이 씁니다. Be sure to dot the i's and cross the t's. 옛날에 뭐 TOEFL 리스닝 같은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She wrote three r's and terrific. terrific은 이렇게 쓰는 건데 terrific에 r을 세 번 썼대. r이 세 개 있는 거야. r이 세 개. 그러니까 terrific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는 무슨 만화 같은 데에서는 r을 열 개도 씁니다. terrific 이래갖고 왜? 죽이는데! 이런 뜻이니까 R을 많이 쓰기도 하죠. 어쨌건 오타는 오타입니다. 그런 경우에 씁니다. 대문자의 복수는 문맥상 분명하면 어퍼스트로피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대문자의 복수는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퍼스트로피 쓸 수도 있다. 나머지는 다 어퍼스트로피 S로 복수를 표현해줘야 돼요. 자, 연도나 축약형의 복수에는 어퍼스트로피를 쓰지 않는다. 1930년대, 30년부터 39년까지죠? 1930 어퍼스트로피 S 안 하고 1930에 그냥 S만 붙입니다. 아, 어려워. 에. There are 15 PhDs. PhD. 분명히 약어죠. 예, 취약형이죠. Doctor of Philosophy죠. Doctor of Philosophy는 철학과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 박사는 전부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합니다. 철학이 최고 학문이었기 때문에 문과 박사를 Doctor of Philosophy, PhD라고 부르는 게 그냥 전통으로 되어 있죠. 예, PhD, 분명히 축약어인데 거기에는 apostrophe S 안 붙이고 그냥 S라고 붙인다. 그도 그럴 거지. PhD 다음에 apostrophe S 붙이면 소유격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S만 붙이는 게 맞습니다. Faculty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대학 얘기니까 Faculty가 학부란 뜻이죠. 학부. 전기전자 제어계측 공학부. 여러 개의 과를 합친 학부를 Faculty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는 교직원, 특히 교수님들을 faculty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faculty에는 PhD가 15명 있다. 교수님일 가능성이 높죠. 에이. slash 보겠습니다. slash. slash는 slant라고도 부르고 solidus라고 부르고 virgule이라고 부릅니다. 아, 별 용어도 다양해요. OR의 의미로서 OR 대용어로 쓰인대요. OR 대용어로 쓰인다. 자, using the pass fail. pass fail이란 말 많이 쓰죠. 즉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판정하는 걸 PF라 그러죠. POF니까 pass or fail이니까 PF에 슬래시를 붙이는 거죠. 자, P나 F로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 동명사 조어입니다. backfire. 맞불을 났으니까 불리하게 작용하다는 얘기야.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A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 A, B, C, D, F로 하면 A 학점 먹으랜데 P, F로만 하니까 C, D, Ed라고 내가 구별이 안 되죠.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 내용이야. 예. 자, 그 다음. 3인칭 단수 대명사 사용해서 성문제. 성문제라고 해서 무슨 섹스와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 3인칭 중선 단수. 예를 들면 멤버야. 멤버 그러면 이게 남자야 여자야? 알 수 없죠. 어 스튜던트야. 남자 여자야? 알 수 없죠. 그래서 대명사 사용에 뭐가 있어요? 예, 성 문제가 있죠. 전통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왔느냐. 첫 번째 방법이 전통적 방법이죠. 3인칭 단수 중성명사가 나오더라도 남자가 세상을 대표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전통적 방법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다가 남성 쇼비니스트, 메일 쇼비니스트, 남성 우월주의론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가 여자면 매우 싫어하겠죠. 네. 아, 왜 스튜던트가 꼭 희야? 이런 건 이제 성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성서는 예수도 희고 하나님도 희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다 썼어요. 성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요새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슬래시가 등장하는 거죠. 네. 어 스튜던트 그럴 때는 알 수 없으니까 he's or her, he's or her, he's or her라고 하다가 이것도 좀 기니까 he's라고 발음하죠. he's라고 쓸 때 이게 o를 대용하는 것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쓰면 문장이 지저분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은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이냐? 복수명사를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다 generic 아니에요? 총칭명사기 때문에 학생 일반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굳이 단수를 쓸 필요가 뭐 있냐? 복수로 써서 그러면 there라고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간명하고 좋죠. 그래서 이렇게 generic을 표현하는 게 좋다. 제가 이게 명사 대명사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구두점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내드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괴롭혀야겠죠. 끝까지 뭐로 괴롭히냐? 엑서사이즈를 풀면서 괴롭히겠습니다. 예, 엑서사이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처음에 문제 몇 문제? 열 문제는 예, 옳은 걸 고르라고요. 요건 좀 쉬울 거야. 뒤에 틀린 걸 고쳐 써라. 아,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먼저 안 풀었다면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한 반만 맞으면 돼요. 반만. 예. 미국 놈들도 다 틀려요. 아, 구두점이란 거. 미국 대학생들이 맨날 공부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말의 구두점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이때 쉼표 찍을까 말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맞으면 돼. 아주 잘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 Spain is a beautiful country. The beaches. 아, 이런 말은 없죠. 예. 비치건. 비치지.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이런 건 황당한 오타. 예. Spain is a beautiful country. The beaches are warm, sandy, and spotless clean. 별로 틀린 게 없어 보이죠? 예. 콜론의 기능. 참 이게 중요했는데. 콜론의 기능 중에서 연역적 기능이 있었죠. 연역적 기능이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죠. 좀 아닌 것 같고. 내용적 동격에 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세미콜론을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절과 뒷절을 마침표로 끊던가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이런 냄새가 좀 강하죠. 예. and나 but, for 대용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세미콜론이 가장 정확한 답 같습니다. 뒤에 있는 세미콜론 D번을 답으로 하는 게 좋겠죠. 2번 The children's books were all left in the following places. 예, 자 지금 나열이 나오겠죠? 다음의 장소들에 남아있다. 나열이 되겠습니다. 나열인 경우에는 지금 콜론 쓴 게 맞죠? 그래서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입니다. C번은요. 콜론 다음에 C를 또 봐야겠네요. C. Children's books. 아, 여기는 apostrophe가 틀렸네요. 여기 틀렸죠. 예. 그럼 D는 역시 콜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되주면 되겠죠. 예. 다음 3번. She always enjoyed cookies, chocolate, and marshmallows. 예, 좋아하는 게 많네요. 자, 이때 콜론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콜론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죠? 앞에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어야 된다. enjoy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뒤에 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콜론을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콜론 쓰는 건 틀린 거죠.
C번 한번 볼까요? She always enjoyed the cookies. 커머가 다 빠져 있죠. 여기는 커머를 안 써도 됩니다만 옥스퍼드 커머 안 써도 되죠. 얘는 커머를 꼭 써야겠죠. 예, 그렇죠? 따라서 답은 A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4번 Sarah's uncle's car. Sarah도 소유격에서 uncle을 꾸며준 다음에 또 Sarah의 uncle의 car가 되겠죠. Found without its wheels in that old derelict warehouse. 자, old는 낡은, derelict 그러면 버려진 그런 뜻이죠. deserted 그런 뜻이죠. 낡은 버려진, old and deserted 이렇게 되죠. 네, 되는 곳이기 때문에 comma가 필요한데 comma가 빠져 있네요. 얘는 comma가 있습니다. C번은요, 네, comma가 있는데 여기는 apostrophe가 여기가 다 빠져 있죠. 그렇고요. 얘는 it's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it is가 되겠죠. 답이 안 될 테니까 따라서 답은 역시 B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쉼표가 있는 거. 5번. I can see team's car. 팀의 카가 보이지가 않네요. There must have been an accident. 자, 두 개의 자리 쉼표로 연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틀린 거고요. 얘는 이거부터 없어요. 보나 마나요. 얘는 좋은데. C번. I can see team's car. 역시 중요한 구두점이 빠져 있습니다. C번은 run on sentence. A번은 comma splice가 되겠죠. 안 됩니다. 답은 D번. I can see team's car. 치고 이렇게 해야지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가 D였고요. 6번. Paul's neighbors were terrible.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brother's friends가 went around 갔습니다. Have a word. 말을 좀 하려고. 아, 좀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고 갔습니다. 요거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왜? So는 대등접사죠. Coordinator입니다. 그럼 접속사하고 접속사 기능하는 게 두 개가 중복이 돼 있죠. 중복 기능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만 써줘야겠지? 콜론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써주는 게 답입니다. 답은 하나만 써준 거 요거죠. 컴머 쏘. 예,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된다.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Tim's grand. grand은 할머니를 봐죠. 할머니는 워낙 할머니는 왜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엄마보다 훨씬 관대하죠. 그래서 부르는 말이 많아요. 뭐, 할머니, granny, grand, 뭐, grandma 이렇게 할머니에 대한 애칭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도 애칭 있죠? grandma의 반대말 grandpa 또는 granddad 큰 아버지죠. 그렇죠? 커다란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예. grandma, granny 팀의 grand 여기 어퍼스로 빠졌죠? 답이 안 되겠고요. 팀의 grand 팀의 granny 곧 formidable 무시무시한 여자인데 동격이죠? 쉼표가 다 빠졌습니다. B가 답이 안 되겠고요. Tim's grand, a formidable woman. 여기까지 똑같네요. Always bought him chocolate cakes. 자, 나열하고 있으니까 쉼표가 들어가겠죠?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8번. After stealing Tim's car. 벌써 이게 어퍼스피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B번. After stealing Tim's car. 커머를 찍어줘야 되죠? 왜 찍죠? 주절의 위치를 분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사, 부사구, 부사들이 나왔을 때는 주절의 위치를 분명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The thief lost his way. 여기 his 다음에 어퍼스로 여기 왜 붙어? 바보같이 S부터 타고 다 어퍼스로 붙어? 얘 스스로가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대명사 소유격은 어퍼스로 필요 없죠? 이 문장 되게 재밌어요. 팀의 차를 훔친 다음에 그 도둑놈이 길을 잃었어. 그래서 경찰서장의 차고로 들어간 거야. 에이, 그렇죠. 완전히 호랑이 굴을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잡혔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 됐고요. 9번. We decide to visit. 역시 visit의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데 완성되지 않은 문장 뒤에 콜론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We decide to visit Spain, Greece, Portugal, and Italy's Mountains. 요거 좀 이상하죠? 예. 뭔가 어퍼스트로피가 빠진 것 같죠? C번 할게요. We decide to visit Spain, Greece, Portugal, and Italy's mountains. 스페인과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마운트를 방문하게 돼 있다. 여기 문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Spain, Greece, Portugal, and Italy까지를 전부 엮은 다음에, 요게 한꺼번에 해서 어퍼스트로피가 붙어서 쫙 이렇게 꼽아주는 거죠. Spain's mountains, Greece's mountains, Portugal's mountains. Italy's mountains 이렇게 된 거죠. 예, 이해가죠? 여기는 쉼표가 빠졌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10번. That tall man, come on, Paul's granddad. 할아버지 나왔네요. 동격이 되겠죠. 예, 동격에는 쉼표를 찍어준 게 일반적이다. 맞는 것 같고요. 얘는 틀렸고요. 예, C번.
쉼표를 찍긴 찍었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 예, 여기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또 쉼표 찍었는데 여기 나왔네요. 예, that old man pulls. 얘는 얘가 빠졌죠. 예, 여기는 어퍼스로프를 써야겠죠. 고달아서 답이 답은 A번이 답이 되네요. 예, 요건 뭐죠? 무생물 소유격이죠. 무생물 소유격. 예를 들면 오늘의 신문 그러면 today's paper 그러죠. 무생물에도 소유격을 쓰는 경우가 있죠. 보통 시간의 경우에 특히 많죠. 이번 달의 위너, 이번 달의 승자. 그래서 여기 무생물에도 어퍼스펜스를 붙일 수가 있다. 그럼 동격이 된다. 그래서 10번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쭉 했고요. 11번부터는 이제 틀린 거를 고쳐라 문제인데요. 틀린 건 하나씩 이제 고쳐가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틀린 부분이 이제 한두 개 정도 틀렸다가 뒤에 가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Put in semicolons, colons, dashes, quotation marks, parentheses 등등을 써라. 뭐 여러 가지 다 쓰렵니다. The man in question. In question이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꼽으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남자들. 문제의 그 남자들은. 그러면 문제의 그 남자들이 뭐예요? Harold King, Jean Peterson, Gerald Green. 요거죠. 동격이니까 쉼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쉼표를 찍으면 쉼표가 너무 난무하죠. 이럴 때는 쉼표 갖고는 조금 느낌이 안 좋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시로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주 약한 의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대시가 여기서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시, 괄호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처리하면 되겠고요. 12번 봅시다. 네, Several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airlift. Italy, Belgium, France, and Luxembourg. 자, 그러면 이 나라가 뭡니까? 앞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바로 앞에 동격이 될 만한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앞에서 거론했던 거를 뒤에서 나열해 주는 경우죠. 예, 리스팅 기능 콜론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리스팅을 뒤에서 한 거죠. 예, 앞에 문장의 일정한 요소라든가 앞에 문장의 내용적 부분을 나열해 줄 때 리스팅 기능으로 콜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은 이제 인용문이 나오네요. 예. Only one course was open to us. Surrender. Said the ex-major and we did. 예. 자, ex-major가 한 얘기입니다. ex-major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ex-major, 소령이겠죠? 소령이 말했는데 이게 중간에 껴있다는 거 보면 이것도 말한 거고요. 여기도 말한 거고요. 여기 쉼표 찍어야 되죠. 인용문 앞에서. 요것도 말한 거겠죠. 쉼표 찍고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요렇게 말했다고 봐야겠죠. Only one course was open to us. 그 다음에 쉼표 찍어야겠죠. 예. Only one course에 대한 설명인데, 쉼표보다는 대시가 맞겠네요. 예.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니까. Only one course was open to us. 딱 한 개의 경로만이, 딱 한 개의 길만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었다. 그건 곧 항복이었다. 내용적 동격입니다. 엑스메이저가 말했고 그리고 우리는 항복했다. 계속 이어서 한 얘기죠. 한 가지 코스만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었고 항복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복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매우 복잡합니다. 예. 따옴표도 잘 붙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내용상 동격이니까 앞에 대한 추가 설명해주고 또 따옴표 다 쉼표도 확인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14번 볼게요. George Carswell, later to be nominated for the Supreme Court, had ruled against civil rights. 자, rule, 판결을 내린 거죠. 시민권, 인권운동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 George Carswell이 되겠습니다. 그럼 George Carswell이 주어고 여기인데 George Carswell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쉼표 좋죠. 투부정사는 동격의 투부정사였으니까 쉼표 찍는 게 좋습니다. 과로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쉼표가 제일 좋은 덤인 것 같으면 쉼표 또는 과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In last week's 지난주에 뉴욕커 이 잡지명이나 책 이름 같은 데서는 이탈릭 표시라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 뉴욕커에 보면 이것도 무생물 조에 어퍼스트로프 했습니다. One of my favorite magazines.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매거진 중에 하나인데 동격입니다. I enjoyed reading. Lallon's article. Lallon's의 기사를 읽는 걸 좋아한다. 자, 기사 제목이죠. 예,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quotation mark를 딱 붙여주는 게 좋겠죠.
How not to go camping.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옴표 안에 마침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요 마침표는 뭡니까? 이 문장 전체의 마침표입니다. 예의 마침표가 아니고 예의 마침표죠. 예. 자, 15번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역시 또 말한 겁니다. Jim said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said Jim이라고 해도 되고, Jim said라고 해도 되죠. 한 얘기는 마침표 해주고, 커머 뒤에 마침표 해주고, 커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옴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There was only one thing to do. Study till dawn.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Study till dawn 하는 겁니다. 자, only one thing은 여기서 명사고요. Study는 동사죠. Dawn 할 때까지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선 품사가 다른 거에 내용적 동격, 내용적 추가 설명이니까 콜론이 가장 적절한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번 됐고요. 뭐 대시를 해도 뭐안 되는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18번. 몽테뉴. 수필을 창시한 사람이죠. 몽테뉴는 다음과 같은 걸 썼다. 다음과 같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용문 앞에서 콜론 붙일 수 있죠. 예. 몽테뉴는 팔로잉을 말했다. 인용문 앞에서 콜론 기능이죠. 이렇게 팔로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wise man never loses anything.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잃지 않는다면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기를 잃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잃지 않게 된다. 자기를 항상 잘 잃지 않는 그런 정신적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9번 갑니다. The following. 자, following 나오면 뭐가 나와요? 자꾸 뒤에 나열 나올 테니까, 나열이나 인용이 나올 테니까, 콜론일 가능성이 높죠. Following are the primary colors. 아, 다시 말하자면, 뭐그 전형적인 나열이네요. 앞에 문장은 완벽한 문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이 바로 primary colors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원색이죠. 삼원색. Red, blue, yellow. 요게 삼원색이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20번. Arriving under. 벌써 좀 이상하죠, 여기? 예. 시하고 분 사이에 요거 콜론 써주고요. 8시 10분 비행기로 왔고요. Were Lee's Books. 예, Were Lee's Books. Lee's Books라는 사람이 8시 10분 비행기로 타고 온다. 요거는 도치죠. Arriving under 요게 be 뒤에 있는 ing가 앞에 전치된 거고 동사 주어가 그래서 도치된 거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주어가 좀 깁니다. 오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쉼표가 있기도 하고 뭐 없기도 하고 뭐좀 이상하죠? 잘 분간을 해줘야 되겠어. 리즈 브룩스가 어라이빙 할 예정이고, My old roommate, her husband. 좀 이상하죠? Her husband에서 여기서 her가 바로 리즈 브룩스라고 봐야겠죠. 리즈는 여자 이름이니까. 리즈는 일리자베트예요. 여자 이름입니다. 따라서 리즈 브룩스가 My old roommate니까 요게 동격이죠. 요게 동격이니까 쉼표는 맞아. 그럼 동격이 나왔을 때는 쉼표를 또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쉼표가 너무 많죠? 요거의 쉼표하고 요 쉼표는 다르죠? 왜? 얘는 좀더 긴밀한 의미고요. 같은 거고. 얘는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 쉼표보다 요 쉼표가 더 세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줄 때뭘 쓴다? 에, 세미콜론 쓰는 거죠. 에, her husband가 또 오고 또 team their son. team은 브룩스와 허즈밴드의 자식이니까 their son이죠. 요거는 또 동격이니까 쉼표 잘 찍었죠. 여기도 세미콜론을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왜? 내용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꼭안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쉼표일 때도 마찬가지죠. 안 쓰지만 여기서는 이게 브룩스 마이 올 룸메이트하고 her husband 그리고 팀 되어서니까 세미콜론을 해준다. 쉼표보다 강하게 분리해서 세 명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미콜론을 그렇게 붙여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동격과 세미콜론이 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21번 볼게요. 21번. When the teacher commented, teacher가 commented that her, comment 다음에 대절이죠. 그녀의 스펠링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자. 리는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 말한다, 생각한다 그럴 때는, 예, 쉼표 찍으면 그냥 되죠. 예, 인용문이라고 해서 콜로 찍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말하다는, 그러니까 직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일 때는 컷만 찍고 따옴표만 붙이면 되죠. 예. All the members of my family are poor spellers. 예. Why not me? 우리 가족 전부 다 스펠링이 잘 틀려요. 왜 저는 틀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대 패고 싶죠, 이들은. 자, 이럴 때 선생은 한대 패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컷만 찍었고요. 됐죠? 네. 예. 22번 갈게요.
He used the phrase. 그는 다음과 같은 phrase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You know. 인용문은 콜론 붙입니다. 이거는 그냥 콜론만 붙이면 되겠죠. 말하는 동사가 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그 B씨. 예. 요새 이제 연예인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려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죠. B께서 하는데 참 유노를 너무 많이 쓰시더군요. 예. 한 3분 얘기했는데 유노를 한 30분을 쓰더군요. 예. 할 말 없을 때마다 유노야. 예. 그 이병헌이 훨씬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예. 이 기회를 빌려서 얘기하면. 그러면 유노를 너무 많이 하면 듣다 보면 짜증나지. 아시다시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모르걸라? 이러고 싶지. 그 얘기입니다. 그 자식이 유노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so often that, so that 구분이죠. so that 사이에 쉼표 찍으면 안 되죠. I finally said no. I don't know.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콤마 찍어야 돼. 여기서는 said니까 직접 합법. 아니에요. 저 모르걸랑요. 하도 유노 많이 하길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이 사람도 대단한 강적이에요. 강적. 그래서 콤마 찍고 따옴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오토모빌 딜러가 handle three makes. makes는 메이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자동차 세 개 메이커를 핸들 합니다. 미국의 딜러는 특정 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여러 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죠. 그리고 중고차도 할 수 있고 새 차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죠. 딜러가 자기 채선성에 맞춰서 마음대로 깎아서 팔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예, 여러 개, 세 개의 자동차 메이커를 사고 있는데, 세 개의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나열이죠. 예, Volkswagen, Porsche, and Mercedes-Benz. 아,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을 하고 있네요. Porsche. 아주 유명한, 스포츠카죠. 운전은 좀 하기 어렵답니다. 뭐, 전 잘 모르겠고, 우리 정지일 선생님이 자동차 거의 광이거든요. 우리 뒷짐에. 예, 그래서, 광 정도가 아니고 전문가예요. 예, 옛날 자동차 동호회, 사실 뭐 이끌고 막 그랬던 분인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차를 살까 관심 있으면 정지일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24번. 예. Though Phil said, Phil이 말했지만 he would arrive on the 9:19 flight. He came instead on the 10:36 flight로 왔다. 자, 시간과 분사에 콜론을 찍어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네, 25번 해보겠습니다. Whoever thought said Helen that Jack would be elected class president. 자, 여기 지금 직접화법이라는 게 나와있죠? 자, 직접화법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 said 랜 좌우에 끊어져 있는 거죠. 자, 직접 인용문 뒤에 쉼표를 찍고 또 찍고 또 분리한 다음에 쉼표 또 찍고 따옴표 찍고 또 따옴표 찍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헬렌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5번 드리고요. 아, 26번. 이것도 지워야겠죠? 26번. 찍은 게 안 보이네. 26번. In baseball, showboat. 예, 이것도 인용입니다. 인용한 어떤 어구죠. 인용 어구. Showboat란 말은 베이스볼에서 show off,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Showboat. 예, 과시를 뭐 자꾸 하는, 자기 잘났다고. 그래서 항상 쇼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호셀리마라는 우리나라 기아에서도 뛰었던 야구선수가 심장마비로 죽었죠. 나이가 37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지금 30대 야구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전부 스테로이드 때문이죠. 스테로이드가 참 미국 야구의 지금 병폐인데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 뭐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홈런 많이 치던 뭐 베리 본스라든가 맥과이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근육질로 갑자기 등장해갖고 몇 년 사이에 막 홈런을 막 70개씩 쏘고 막 한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하다 보면 말이죠.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심장마비가 잘 옵니다. 최근에 많은 미국의 야구 선수들이 죽고 있는데 야 약물은 안 되죠. 약물로 그 성적을 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야구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돼. 내가 볼 때 예. 조금 좀 의심되는 구석이 좀 있어. 예. 그래서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예. 흥행을 위해서 한번 터트리면 또 난리 날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랬어요 제가. 난리 난다고 안 그랬어요. 예. 말을 제대로 들으세요. 예. 호의사실 유포 아닙니다. 예. The minister, maybe. 예. The minister quoted. 미니스터는 quote, 인용을 했는데 이사여서 예. 구약이죠. 5장 21절을 했습니다. 장과 절 사이 역시 콜론 찍어야 되겠죠. 27번 거기서 풀면 되겠고요. 28번. There was a very interesting article in the entitled 제목이 The New Rage for Folk Singing. 인용한 제목이니까 역시 콜론을 붙여야 되겠죠.
Last Sunday's New York Times newspaper. 그런 거고요. 인용돼 있는 제목이니까 역시 콜론 따옴표로 칩니다. 인용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9번. Whoever is elected secretary of the club, Ashley or Chandra or Aisha, 누가 클럽의 secretary 선출된 secretary 건 간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예. 다음에 must be prepared to do a great deal of work. 많은 일을 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said가 있네. said. 아하. 이것도 한 말이네요, 이거. 예. 요렇게 해야 되겠네. 예. 일단 said고요. 그다음에 여기죠. whoever is elected secretary of the club이 요거하고 지금 동격이죠, 요거. 요거 동격이죠. 그렇다고 쉼표를 찍는 건 좀 모자라죠. 왜? 쉼표니까. 하나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아까 얘기했죠. 대시를 붙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대시. 과로를 하는 것도 못할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다. said Jumita, previous secretary. 동격의 커머. 잘 찍었죠? 그래서 29번은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다윈의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예, 책 제목에는 지금 귀탈리키가 돼 있고 1859년에 나왔죠? 주제와 직접 연관이 안 된 거를 첨가할 때 가로친다. 기억나시죠? 30번이 되겠고요. 31번. 카를로스 ran and ran, but there was 절과 절을 연결하는 대인접수 앞에는 커머를 찍는다. 그런 얘기죠. There was no way he could keep up with his brother Miguel. 뒤에 건 틀린 게 없네요. 31번 됐고요. 32번 해볼까요? 예. 오호호호. Tom, the owner of Skip's Septic Service라고 돼 있네요. 동격이죠 뭐. 예. 탐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동격 커머 앞에 뒤에 찍어주시고 중간에 쉼표 없기 때문에 쉼표로 충분하죠? 대시 필요 없죠? said 말했다 하니까 따옴표 치고 쉼표 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니죠. 왜? 직접 화법이 아니죠. 직접 화법이라면 I will be라고 했겠죠. 간접 화법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대시 생략된 거니까 아무것도 찍으면 안 되죠. He would be here tomorrow. 내일 올 것이다. 아, however은 두 절을 연결 못 시키죠. 뭐 필요해? 세미콜론 필요하고 접속부사 다음에 쉼표 찍고 there always a chance. 역시 대생략. 코마 찍으면 안 되고 he won't be able to come. 쉼표 찍을까 말까? 찍는 것도 되고 안 찍어도 되겠죠? 필수 정보면 안 찍어야 되는데 추가 정보죠. 예. 비 올 경우 특히 못 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비 올 경우가 아니더라도 못 올 경우가 있는 거죠. especially가 붙었으니까. 예, 따라서 비 온다는 게 주요 정보지 비 아니 못 올 거라는 게 주요 정보지 비 올 경우에 못 온다 이게 주요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쉼표를 찍는 게 적절할 것이다. 여기가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화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보시고 컴머 찍지 않아야 되고 따옴표도 안 찍고 여기 부분이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번 볼게요. My oldest sister, 내 가장 큰 누나가 어디 삽니까? 미네소타에 삽니다. 쉼표 당연히 찍어야겠죠. 안 찍으면 미네소타에 사는 큰 누나가 있고 또 딴 데 사는 큰 누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definite하게 써놓고 쉼표 안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딱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쉼표를 안 찍으면 oldest sister가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is a nutritionist.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그죠? 그 다음에 my youngest sister who lives in Tennessee is a college administrator. 자, 그러면 문장이 두 문장이 쪼개져 있는 거죠.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지금 쪼개져 있어요. 두 문장이 다른 문장인데 아무 쉼표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고 run on sentence가 돼 있죠. 두 개의 절을 연결시키는 구두점은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마이 영거 시스터도 딱 한 명밖에 없는 데피니트한 사람이니까 쉼표 찍고 여기서 쉼표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쉼표와 세미콘의 차이점을 잘 부각시키면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33번 볼게요. 프로스트 유명한 사람이죠. 뭐 가지 않은 길 그거 아주 유명하죠. 프로스트의 시 Stopping by Woods 시 제목이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인용한 제목입니다. 따옴표 붙이시고 아 여기 좋나? On a snowy evening 여기까지죠. 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라는 시는 contains these haunting lines. Haunt는 원래 유령이 나타나다 그런 뜻이죠. 유령이 나타나는 건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잊혀지지 않는 라인. 다음과 같이란 말이 나왔죠? 팔로잉과 같은 거죠. 다음과 같은 잊혀지지 않는 라인. 인용을 하려고 그런 것 같죠. 이건 당연히 콜론 써야 되겠고요. 인용문이니까 따옴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4번은 그렇게 해주면 되다. 35번 볼게요. 35번. Christie's two roommates. Christie의 이거 맞았고요. Two roommates. Roommates가 두 명 있는데 비올라와 에스터래. 당연히 동격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대시는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괄호도 안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쉼표가 더 좋겠습니다. Used to live in San Juan, Puerto Rico. 웨어토 있고 산후왕에 산답니다. 나라 이름이고 도시 이름이니까 쉼표 찍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35번. 36번 보겠습니다. Exhausted from answering the report questions. 너무너무 지쳤어. 뭐? 답변하는데 지쳤어. 녹초가 됐어. 뭐해? 리포터의 이렇게 하겠죠? 리포터의 퀘스천이 여러 개. 주절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사구문 뒤에 쉼표 찍어주고요. Congressman,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은 Frances가 square her shoulders. 어깨를 쫙 피더니 Grated, hurted. 이를 막 갈다가 동사 세 개 명렬이죠. 그럼 컴마 찍고 컴마도 찍고 꼭 안 찍어도 되지만 찍는 게 좋다 그랬죠. Angrily retorted. 아주 화가 나서 뭐냐고 retorted. 예, 한번 쏘아 붙였다 이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마침표 찍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대문자 쓰고 따옴표 쓴 다음에 컴마 찍고 none of your business 또 컴마 찍고 you moron. moron은 idiot란 뜻이지. 야, 병신 새끼야, 쪼다야 하는 얘기죠. 화가 났을 테니까 화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따옴표, 느낌표도 집어넣는 게 좋겠죠. 아우 죽인다. 너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서 되갚아졌습니다. 야, 니 일이나 잘해, 이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원 의원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기자한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6번이 되겠죠. 예, 요 리포트는 말이죠. 이렇게 복수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리포터가 여러 명일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네. 요거는 좀 분명치가 않고요. 예, 됐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7번 토마스. 토마의 어플스페이스 붙은 게 아니죠. 사람 이름입니다. Nearly bursting with joy. 토마스란 주어 뒤에 ing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분사구문 삽입입니다. 예. Nearly bursting with joy. 조이로 완전히 터져서 동사 나왔죠. Showed his family through his gorgeous newly renovated home. Gorgeous 아주 멋지고 새로 레노베이트 했다. 여기는 쉼표 찍으면 안 되죠. 뉴리가 레노베이트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요. 대신 gorgeous와 newly renovated가 and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커머가 필요하죠. and를 쓰던가 커머를 해야 된다. 멋진 새로 레노베이트 리모델링한 집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쉼표를 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38번 outside 부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커머 찍어서 주절의 위치를 밝혀주고요. Lawns around the college. College 근처에 lawns가 had become overgrown. 옷 자랐어요. 그 다음에 shrubs needed trimming. 아, need가 동사로 쓰였네요. 또 동사로 쓰였죠. 따라서 절과 절을 표시해줘야겠죠? 세 개의 병렬입니다. comma. shrub needed trimming. comma. 이렇게 해서 절을 정확히 표현해서 세 개의 절인 걸 표현해줘야겠죠? 세 개의 병렬 쉼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The committee. committee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following 나왔어요. 다음에 representative. 나열. 예. Ronald Rippin from Colchester, Connecticut. 예. Colchester는 코네티컷의 도시 이름이니까 쉼표 찍고요. Barbara McGuire from Reading, Massachusetts. 쉼표 찍고요. Art Hammond from Whitehead, New Hampshire. 주와 시 이름 사이에 커머를 찍었는데 아직도 뭐가 허전하죠? 예. 의미군이 요렇게 하나의 의미군, 요렇게 하나의 의미군, 요렇게 하나의 의미군이니까 요걸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죠. 쉼표보다 더 강하게 구분하는 거. 세미콜론.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세미콜론과 쉼표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존스 와이프의 마곳. 요렇게 쓸 때는 쉼표 안 찍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죠? 안 찍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찍는다고 영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안 찍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1번, ouch, yelled Cecilia, you are stepping on my toes. 이겠습니다. 예, 요 경우는 일종의 직접어법이라고 하겠죠? you're stepping이라고 했으니까. So, ouch. 요거는 의성어니까, 의성어가 아니라 이 감탄어니까 느낌표 찍고요. 다음표 찍은 다음에, 그죠? 쉼표가 아니죠? yelled Cecilia가 되고요. 예, 요 경우는 쉼표로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죠? ouch가 끊어졌으니까 마침표가 맞겠네요. 대문자 쓰고요. 따옴표 다시 쓴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죠. 어퍼스트로피가 빠졌고요. Stepping on my toes.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아!
내 발 밟고 있잖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42번.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구두점을 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심정을 잘 표현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머. 그래머는 참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Throwing in one more question. 하나의 question을 더 던져넣는 것. 예. That seem to require no punctuation. 예. 어떠한 구두점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퀘스천을 하나 더 던져놓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one more question이란 말이 나오고 one이 또 나오죠? one more question, one 또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에, 여기서 one more question이 바로 one that seems to require no punctuation 요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격이므로 컴마를 찍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Would confuse the students. 예. No function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question, 의문문이죠? 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 학생들을 혼동시키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된다. 그런 내용이 됐네. 사람 이름처럼 되어 있는데 문법책, 또 문법이라는 비인격적 주체가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두점 다 풀었고요. 예. 그래머 바이블 파트 1, 파트 2, 파트 3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강의를 다 마쳤고요. 책도 몇 년에 걸쳤었는데 강의도 몇 년에 걸쳐서 강의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문법 예,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셔서 예, 누구에게도 말하자면 예, 꿀리지 않는 예, 문법의 도사, 문법의 마법사가 되셔갖고 누구한테나 어법을 가르치고 영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팔바꿈해 주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